아이고, 팔자 좋다, 팔자 좋아, 어? 그거 좀 이리 가져와. 엄마, 엄마, 엄마. 여기 있잖아. 이거 네, 딴 거보다 좀 싼 편이거든? 긴글거리지 말고 콩나물이나 좀 다듬어. 차차차 저놈의 기집애 이 설거지 그 싸는 거 봐서. 아이고 저기 지혜미 고생하는 줄은 모르고 하여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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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구석에서 그냥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그냥 응? 설거지 그 싸는 거 좀 봐 그냥 망할 년 같으니라고 지혜미 빼꼴 빼지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내 신세 아이고 아이고 망할 아이고 몇이에요? 키도 좀 작고. 작으면 안 돼요? 작은보다 큰 게 좋지. 남자친구 있어요? 네? 아니 아니 근데 주희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시켜만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웬일 없지?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오후 파트는 힘들어서 여학생은 안 돼. 아니 사장님 그게 그 오전에 몇 명 왔다 갔는데 시급이 적다고 그냥 가더라고요. 뭐 당장 일순도 부족하고요. 사장님 이번에 3만 원이요. 와 지영이들 잘하잖아요. 아, 지영이가 어디 여잔가? 그래 주유소에서 일해본 경험은 있고? 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네 경험이 없이는 무리야. 아니 제가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부모님 허락은 받았어? 전에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거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럼요. 좋아. 그럼 자세한 얘기는 이군하고 하고 시급 2,500원이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알바 해봐서 아는데 그거 연락 고치 아프거든. 나도 작년 여름 했다가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뒤져? 그걸 그냥 뒀어? 확 뒤집어 놔버리지. 어디야? 내가 그냥 가서 그냥 확 끝장을 봐버릴게. 한 방이면 끝나. 기집애 손가락으로는. 무슨 알바인데? 주유소. 그 연락 올지 아픈데? 그 무지 힘들거든. 사장 잘못 만나면 바로 다이야 다이.